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은 나란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2 K3리그 19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홈팀입니다. 조만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재혁 골키퍼, 김태은, 이충, 조한욱, 인준현, 김태휘, 조한, 황신영, 김영준, 김동률, 이광재 선수가 출전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윤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선일 골키퍼, 박진포, 박동혁, 김기수, 민훈기, 유원종, 장재원, 노상민, 이현성, 김동윤, 이형경 선수가 출전 랭크돼 있는데 또 김영준 선수가 얼마만큼 또 활약을 해주느냐가 포천에서는 또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의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이 선수가 바로 김기수 선수인데요. 깔아줍니다. 아크정면. 자, 네. 계속해서 살려냈습니다. 이현성 왼발 슈팅 막힙니다.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아, 굉장히 또 이른 시간에 일단은 포문을 열고 있는 울산인데 지금 영입된 이 김기수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또 유해한 장면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또 이현성 선수가 열리자마자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 일단은 양 팀이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지지 않으려 할 거거든요. 네. 자, 좁은 공간 넣어줬어요. 슈팅 막힙니다. 기습적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중앙 쪽에서의 원터치 연결로 공간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냈던 포천이고요. 네. 양 팀이 일단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영경 좋은 터치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아크 정면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크로스 갑니다. 터살합니다. 김기수입니다. 와, 지금도 이 김기수 선수의 전달되는 과정 자체도 멋졌지만 앞선 장면에서 이영경 선수의 터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는 이영경 선수 발에 끈끈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또 예전에 또 축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베르캄프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한 번 끊어내고 있는 노상민. 민홍기. 띄웠어요. 자, 박스 안쪽입니다. 꺾어줍니다. 자. 길게 갑니다. 자, 김기수 선수에게 전반전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웅기 선수에게 패스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김태현 선수가 앞쪽으로 갈지 혹은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선수를 잡을지 약간은 고추춤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선수를 놓쳤고 또 한 번 위협적인 장면을 울산에게 내줬습니다. 지금은 황신영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김태현 그대로 갑니다! 자, 김태훈 선수가 발등에 한번 얹혀봤는데요. 네. 충분히 또 시도를 할 수 있는 거리였고요. 네. 자, 무회전 슈팅을 한 차례 노려봤습니다. 네. 자, 김태훈 선수가 오늘 조금씩은 이제 템포를 올리면서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헤더 연결 돌려줍니다. 이현경! 아, 네. 이현경의 슈팅은 빗나갔습니다. 자, 이현경 선수가 오늘 두 경기 연속골 계속해서 노리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영경 선수의 득점 가뭄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됐거든요. 네. 왼쪽 깊숙하게 떨고 났습니다. 한 번에 가요. 박스 안쪽. 박스 부근. 자, 잘 잡아놨는데요. 꺾어놨습니다. 네. 자, 지금은 김영준 선수의 슈팅입니다. 정말 이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스트라이커의 전형을 보여주네요. 네. 지금 이 터치에서도 물론 부드럽게 연결이 됐지만 여기서 저 틈 하나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김영준 선수의 능력을 한 번에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 뛰어갑니다. 공격 숫자 많습니다. 김동률 왼쪽 대각선 방향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돌파 시도 갑니다. 올려줍니다. 헤더! 네. 정면입니다. 김영욱 선수입니다. 자, 김영욱 선수가 확실히 들어온 다음에 존재감을 바로 과시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 앞선 시퀀스를 쭉 연결을 해봤을 때 울산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수비 숫자가 공격에 가담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천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과까지 냈고 템포 살리나요? 접어두고 뒤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아크 장면 열렸어요. 접어놓고 슛! 네. 골절! 다시 한번 접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김영욱. 자, 안쪽에 수다 많은데요. 돌파 시도 올려줍니다. 아! 벗어납니다. 자, 지금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는데 포천이 마지막에 또 힘을 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매섭게 몰아붙여봤던 포천시민축구단, 하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발을 네. 뻗어봤었던 김영준 선수인데요. 자, 김영준 선수가 오늘 경기도 역시 골을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내줬어요. 김동률 왼쪽 측면, 황신영. 황신영 본인이 직접 갑니다. 황신영 슈팅 막힙니다.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줍니다. 황신영. 네, 지금은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죠. 앞쪽에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를 끌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황신영의 중앙 공간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황신영 선수는 앞쪽의 공간이 나자마자 슈팅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번 올라옵니다. 포천시민축구단 공격 숫자 많아요. 인준현 슈팅! 계속해서 중거리 슛을 보여주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 네, 지금 포천의 벤치 쪽에서 아마도 슈팅을 아끼지 말라는 주문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도 슈팅 찬스가 나자마자 인준현 선수가 슈팅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포천입니다. 네, 포천시민축구단이 오늘 겸 아쉬움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주원입니다. 밀어줬어요. 왼쪽 측면. 자, 올려줍니다. 이선일이 잡아냈습니다. 아, 전반전 막판에 조금씩은 포천이 힘을 내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황신영 선수였거든요. 확실히 이광재 선수의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황신영 선수를 통한 공격이 오늘 경기는 조금씩은 더 효율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포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9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전반전,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같은 승점답게 굉장히 대등했던 전반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포천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더 공격 숫자를 늘릴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자마자 터치를 가져가는 구종욱. 노상민의 크로스 높게 갑니다. 뒤쪽에 떨어졌어요. 쳐냈습니다. 김재현 골키퍼입니다. 와, 지금도 오른쪽에서 노상민 선수의 크로스가 약간은 긴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세컨볼 상황에서 찬스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와, 정확하게 네. 스윙을 가져갔는데 김재현 골키퍼 엄청납니다. 자, 지금도 김재현 선수가 약간은 역동작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까운 쪽 포스트를 막고 있었다 보니까 역동작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침착하게 세이브 선수와 김영욱 선수가 들어와 있고, 울산도 어쨌든 공격을 마무리해줄 수 있는 구정우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의 찬스가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자, 김동률 선수가 우직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김동률 선수네요. 네, 정말 우당탕탕하는 상황 속에서 빠져나왔던 김동률 선수인데요. 아, 네. 자, 힘이 장사입니다. 자, 피지컬도 중요합니다만 저렇게 또 수비가 압박을 용기. 과연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노상민이 갑니다. 노상민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아, 역시나 오늘 경기 계속해서 날카로운 킥 감각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노상민 선수였는데 네. 지금 충분히 슈팅을 때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비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본인의 킥 감각 그 하나로 울산의 선제골을 안겨주고 있는 노상민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에도 득점을 기록하는 노상민 선수입니다. 자, 사실 오늘 경기 포천이 조금씩은 주도를 하면서 울산이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세트피스 한 방, 노상민의 오른발 한 방이 일단 리드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상민 선수가 오늘 경기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공격 기회에서 전담 키커로 나섰는데 결국에는 후반전 54분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네. 좌측으로 황신영. 자, 황신영이에요. 스텝 오버 꺾어줍니다. 살
활짝 벗어납니다. 김영준. 아, 김영준 선수 오늘 안 풀리네요. 지금도 앞쪽에서 방향만 바꾸면은 골망을 흔들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이전에 황신영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에 날카로웠고, 아, 지금은 김영준 선수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신영 선수의 크로스가 오늘 정말 날카롭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차마자 바로 득점을 올리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분위기 자체가 또 완전히 포전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자, 이충과 이영경 두 선수 약간의 신경전이 펼쳐졌고요. 한 번에 연결합니다. 슛! 아, 네. 구종욱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재치 있는 프리킥을 시도해봤던 울산이고 네. 마지막 순간에 조금 디딤발이 멀게 형성이 됐네요. 자,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이 옆쪽으로 크게 벗어났고요. 네. 아, 좋아요.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김기수가 받았습니다. 김기수 돌아뛰는 구종욱. 김기수 갑니다. 김기수! 파포스트를 공략했던 김기수 선수입니다. 자, 정말 기술적인 슈팅이 한 방 나왔습니다. 김기수 선수가 여기서부터 직접 물고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상당히 까다로운 구석을 한번 노렸거든요. 네. 아, 지금 슈팅도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도 김재용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오늘 김재용 골키퍼가 비록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박진포 오른쪽 많은 공간 자, 열려 있습니다. 구종욱 띄워 보냅니다. 두 명을 지나칩니다. 아, 지금 구정우 선수에게 정말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요. 네. 마음 먹고 지금 크로스를 올렸는데 여기서 한 명도 갖다 대질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트윈 타워 모두를 지나가던 구정욱 선수의 크로스였습니다. 네. 민운기. 저 패스 차단이 됐습니다. 네. 넘어졌어요. 아, 그 정면 슛!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김동률의 슈팅입니다. 아, 오늘 김동률 선수가 사실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약간은 슈팅이 조금씩은 힘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빠르게 빠져나와서 슈팅을 가져갔던 김동률 벗어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공격 이어가봐야죠. 왼쪽 측면 황신영 꺾었습니다. 자, 제철했습니다. 좋아요. 올라갑니다. 반대편! 막힙니다. 그리고 벗어납니다. 아, 지금 포천도 너무나도 좋은 찬스가 한번 또 지나갔어요. 네. 황신영 선수의 크로스 정말 날카롭게 연결이 됐고 여기서 네, 이선일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충 선수까지 마지막 슈팅을 가져갔었던 포천시민축구단 결국에는 득점 기록하지 못합니다. 아, 포천이 공을 가져옵니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합니다. 좋아요. 돌파 시도합니다. 갑니다. 골절이 되면서 나갑니다. 자, 지금도 중앙 쪽에서의 포천의 압박이 성공을 하는 장면이었고 네. 순식간에 중앙 쪽으로 또 볼이 연달이 됐거든요. 주안을 거쳐서 인준현까지. 아, 네. 김용옥 선수가 후반전 이 버티는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줍니다. 그렇죠. 살려냈고요. 이 김태은 인준현 낮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슛! 결국에는 동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황신영 선수입니다. 자, 황신영 선수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내내 날카로운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서 팀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빛을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빛을 하고 있는 황신영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황신영 선수가 왼쪽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울산의 수비진들이 조금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직접 네. 만들어놓고 해결합니다. 그리고 지금 좋았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포천이 계속해서 앞선 장면에서는 높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변칙적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어요. 그리고 황신영 선수에게 정확히 배달이 됐고 황신영 선수 또 이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황신영 선수 입니다. 김영욱 뒤쪽으로 김태은. 지금 포천이 분위기를 탔어요. 인준현 또 한번 갑니다. 인준현 슛!
살짝 벗어납니다. 와, 이번에는 인준현 선수가 크로스가 아니라 직접 한번 슈팅을 마음 놓고 때려봤는데 네,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엄청난 중거리 슛. 와,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 울산이 이 크로스 아까 장면에서도 선수들은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김영준 선입니다. 이 선의 골키퍼. 와, 김영준 선수가 포천의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도 김영준 선수가 완전히 헤더로 잘 떨고 나왔거든요. 자, 오늘 김영준 선수가 번번이 막힙니다. 네, 오늘 이선일 골키퍼가 좀 야속할 수가 있겠어요. 키면서 포천의 분위기를 한번 끊어보려는 울산입니다. 박동혁이 전방으로 보내줍니다. 구종욱 돌파 시도 내줍니다. 구종욱 나왔어요. 맞습니다. 구종욱. 자, 선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하. 네. 자, 지금은 김태훈 선수와 구종욱 선수 간의 컨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울산의 구종욱 선수를 통해서 경기가 확 바뀌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양 팀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경기를 90분 내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치열했던 19라운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9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1,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